금호구석의 하청 방식으로 관광버스를 정규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KBC 탐사 보도와 관련해 이번 주말부터 하청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금호구석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명절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청 차량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하청 차량을 운행할 경우 승객들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. 특히 승객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승차권을 판매하고 탑승 시에도 양해를 구하는 등 승객들이 하청 차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탑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